박근혜 대통령께서 법정에서 마지막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랑 고백으로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꼭 박근혜 대통령님 구출합시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와 격려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모실 분은 언제 들어도 감동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이라는 말로 우리의 가슴을 뜨거워. 네, 두 개의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구호 한번 하고 군가 듣고 바로 다음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해서 아주 멋지게 잘 해주셨는데 제가 먼저 태극기는 박근혜 하면 여러분께서는 김무성 반란 세력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극기는 박근혜!
지금 자유한국당이 탄핵 무효를 주장합니까? 아니죠. 우리 팀 사건 김영수 박동준 대가 있을 때 대선 무효를 주장했습니까? 아니죠. 문재인 정상 카드를 주장했습니까? 저기 가서 우리 행진하는 사람 이쪽으로 나오라 그러세요. 걔들하고 있는 필요도 없어. 나 이리 오라 그러세요. 문재인 아웃소를 투정하는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어느 정당입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결코 분열세력이 아닙니다. 이제 요 얘기 하나만, 돌려키신 얘기만 하고 그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예민자 대표가 탈레피시 이거 대답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식을 해가지고 의식에서 위협적인 말이었지만 항수를 해가지고 항수식에서 옷으로 풀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그 탈레피시 투자위원을 하고 있는 연희재 대표 거기 가가지고 경려서를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황교안 대표가 내가 과거에 타블렛 PC 조작됐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취소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한테 그것도 JPBC에 타블렛 PC에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인 JPBC에 JPBC에 말하는 인터뷰를 여러분, 고영태 잘 아시죠? 고영태는 최순실 데이트를 터뜨려가지고 최순실 박근혜를 죽이려고 난리를 친 인물이 고영태 아닙니까? 고영태가 그렇게 주변에서 말했겠습니까? 최순실은 태극 핏이 할 줄을 모른다. 이날은 그런데 원금이 그 태극 핏에다가 국가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자주 한국당이 잘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제일이 아니니까 대한민국 정치성을 추진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추진으로 우리는 먼저 하지만 60%의 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민당 의원께서 가동하자! 나는 가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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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시라고. 여러분, 인간선거 프로세스 바꾸네! 우리 인간선거 프로세스 바꾸네! 여러분, 바꾸는 대신을 이틀하자! 당신의 흑충자 중국 정부가 그 완체적으로
선거를 찍으면은 홍콩 정부가 매일 금은 일요일에 시민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일 오고는 것보다 전부 검은 색깔의 티셔츠나 옷을 입고 나와라. 그래서 내일 2시 반 홍콩 대한애국당 당원 손장기입니다.